최근 광주 새 야구장이 설치될 상징 조형물이 선정됐습니다.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야구장에 맞지 않는 조형물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광주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. 정영욱 기자입니다. 광주 새 야구장에 설치될 예정인 상징 조형물입니다. 글러브와 공을 본뜬 것으로 화강석과 청동을 사용해 최대 5m 높이로 지어집니다. 그런데 광주 시민의 단합을 상징하는 공 모양의 조형물이 어둡고 우울한 이미지여서 무섭게 생겼다, 끔찍하다, 흉물스럽다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전설적인 선수나 호랑이 동상이 상징물로 더 맞지 않냐는 겁니다. 우승을 여러 번 한 최고 만연 팀의 전통이 있고 그래서 타이거즈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호랑이 그 모양의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새 야구장 조형물이 일본 게임업체에서 제작한 몬스터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이에 대해 조형물 심사위원단은 조형물이 야구장 이미지에 맞는 가장 적합한 작품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광주시는 표절이나 작품 선정에 하자가 없다면서도 논란이 일자 조형물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광주시는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인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형물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. 하지만 시민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술가의 작품을 임의대로 손댈 수도 없어 광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.